넘어가서 제2선의 정형부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그 139번에 보면은 그 제2선의 정부대 쪽이죠. 그래서 2선은 이미 경에서 그죠. 한 100군데 정도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39번입니다. 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머문다. 자, 여기서 키워드로 뭐가 팍 나옵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됐죠? 키워드로 뭡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혔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것도 무려 두 번이나 합니다. 맞죠? 앞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가라앉혔기 때문에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뭡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했죠? 그래서 2선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희열과 행복이 있다 했죠? 그리고 2선에서 또 뭡니까? 확신이 있다. 확신은 우리 믿음이죠? 마음의 단일한 상태에서 마음의 단일한 상태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삼매입니다. 삼매. 그죠? 그래서 삼매의 가장 큰 특징은 제2선에서 드러난다 이겁니다. 근데 초선도 삼매죠. 당연히 본삼매인데 초선에서 본삼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2선에서 이것이 그죠? 마음의 단일한 상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선도 본삼매인데 왜 2선에서 2선을 삼매에서 생긴 이거를 물이 두 번이나 나오죠. 이것도 마음의 단일한 상태, 이것도 삼매죠. 그 밑에 보면 삼매에서 생긴, 이것도 두번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자, 부타고사 스님은 그죠?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 초선에서는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삼매가 깨지기 쉬운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사유가 남아있으면 그죠? 뭡니까? 가시나 보고 오죠? 닮은 표상 가시나 보고 있다가 갑자기 뭡니까? 사유가 남아있으니까 갑자기 무슨 사유로 갚습니까? 이영희한테 갚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잘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마음 좀 붕, 좀 들뜨면 어떻게 됩니까? 내돈딱 나옵니다. 내돈 3천만 원. 그렇죠? 그래서, 심사, 즉, 이렇게 생각, 지속, 고찰. 즉, 어느 적 사유가 사라진 이 경지야말로 진정한 삼매의 경지라 볼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듣고 보면 그럴듯하죠? 근데 부타고사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2선의 특징은 뭡니까? 두 가지가 극복되죠.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뭐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는 두 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렸고 나오죠? 두 가지가 뭡니까? 심사, 이렇게 생각 지수 고찰입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면 이게 뭡니까? 희락정. 요것이 제2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됐죠? 부타고사 스님도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고 이미 제2선의 정부에서 우리 봤습니다. 그죠? 벌써 이렇게 생각, 지속, 고찰, 심사가 사라졌다는 말을 두 번이나 부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삼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제3선입니다. 403쪽 보십시오. 403쪽 보시면은, 153번에 보면 제3선의 정구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에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문다.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한 100군데 나옵니다.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선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에 머문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에 들어머문다. 자, 제3선에 가서 뭐부터 딱 밝힙니까? 극복되는 것부터 딱 밝히죠.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이라죠. 제2선에서도 그랬죠. 제2선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그죠? 우리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뭐라 했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냥 지속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이랬죠. 여기서는 제3선에서는 뭡니까?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가라앉히고 빛바르고 어감은 좀 다르지만 당연히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3선에서 극복되는 경지로 제일 먼저 희열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린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념정지.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초선에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불교 수행의 핵심은 마음 챙김입니다. 사띠입니다. 당연히 사띠가 없으면 초선에 결코 들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띠를 개발하고, 그죠? 닮은 표상을 통해서. 그래서 초선에 드는데, 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이 삼선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건 누가 설명해야 됩니까? 예. 주석가인 부타고사 스님이 설명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실제로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그런가 하면, 그죠?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여기서는 행복이 있습니다. 지극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은 뭡니까? 왜냐면 희열까지 사라진 미시한 행복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죠? 사띠삼파잖아. 즉, 마음 챙김이 여기서, 그죠? 고도의, 그죠? 정밀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삼선은 깨지기 쉽습니다.
십상이라는 겁니다. 됐죠? 듣고 보면 또 그럴듯하죠? 아닙니까? 이성까지는 희열이라는 강한 우리 이 구성 요소가 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삼선이 되면 희열이 딱 사라지죠? 그럼 행복이라는 것은 지극히 미세하고 섬세하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까? 제 3선일수록 더 고도의 마음 챙김이 없으면은 제 3선은 깨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발목 잡고. 그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잡고 이거. 아, 이거, 나 시간 많은 줄 알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4선의 정구 알아보겠습니다. 제 4선의 정구는 어딥니까? 자, 412쪽 제일 밑입니다. 183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이때에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자, 여기서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평온의 기인한. 됐죠? 그죠? 평온이 강조되고 있죠? 실제로 제4선에서는 뭐가 드러납니까? 평온이 확 드러납니다. 이 평온은 그러면 초선, 2선, 3선에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4선이 평온을 완성시키는 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평온이 드러난다는 걸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그죠? 이 평온은 느낌으로 보면 불고 불락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과 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 버렸던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이런 걸 다 들고 있습니다. 우리 괴로운 느낌 하면 두 가지로 또 나누고 있죠. 이미 본경에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육체적 괴로운 느낌, 정신적 괴로운 느낌. 됐죠? 즐거운 느낌도 뭡니까? 육체적 즐거운 느낌, 정신적 즐거운 느낌. 됐죠? 그죠? 이것이 초선, 2선, 3선에서 이미 다 극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선에서는 평온이 구극으로 지극히 청정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뭡니까? 하나의 구성 요소를 버렸고, 됐죠? 하나의 구성 요소가 뭘까요? 행복이겠죠? 그죠?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다. 두 가지 구성 요소가 뭘까요? 평온과 집중입니다. 됐죠? 그리고 제4선의 특징은 뭡니까? 평온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렇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제 3선은 빨리 넘어가다가 그냥 말아버린 거죠. 제 3선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면 하나의 우리 153쪽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 부다고사 스님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구성 요소를 버렸고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짐했죠. 제 3선에서 뭐를 버렸습니까? 희열을 버렸죠. 그죠?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젊은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남아있습니까? 희열이 없으면은 낙과 정이 남아있죠. 그게 뭡니까? 두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자, 행복과 집중이 남아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3선에서는 행복이 완성되는 경지고, 제4선에서는 이 행복까지도 깔아앉고, 지극히, 그죠? 평온한, 그죠? 말 그대로 평온, 우백화가 드러나는 경지가 제4선입니다. 자, 요렇게 하면 초선, 2선, 3선, 4선 설명 땡!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다고사 스님의 설명을 갖고 서울대학 시험 나오는 것만 딱 골라가고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그죠? 이렇게 돼갖고, 큰일 났네. 자, 우선 초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선은 지난 시간 좀 했죠, 그죠? 그죠? 초선이 어디 갔노? 저 했는데 다 까먹었죠? 그죠? 다 까먹어야 됩니다. 안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까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세상 일도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불교 공부하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으면, 이건 나는 안 해도 괴롭고, 저래 와도 괴롭고, 그죠? 그죠? 그래서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여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까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제보다 다 잘해 뽑으면 제가 말로 여기 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초선 주석에, 자, 우리가 초선에서, 초선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아비담마적으로 그죠? 주석서 문헌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다 그랬죠? 종성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상자부에서는 이거 아주 중요해. 종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족보를 바꾸는 마음이라 했죠? 그럼 왜 족보를 바꿉니까? 자, 우리는 일반, 우리 감각적 욕망이 치성한 이거는 욕계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본산매에 들면은 이거는 색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욕계에서 색계로 전환될 때는 굉장한 전환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백만 장자, 천만 장자 돼봐야 그 뭡니까? 욕계에 속합니다. 됐죠? 지 아무리 응만급, 미국에서 제일 마이크로소프트 누굽니까? 그? 빌리 에이츠가, 그죠? 수많은 돈을 갖고 있어봐요. 그거는 욕계 돈입니다. 됐죠? 그거 족보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새끼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석가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이거는 뭐 족보를 바꾸는 뭐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정하는 것이 종성의 마음이랍니다. 종성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욕계의 맨 마지막 단계의 마음입니다. 됐죠? 이 종성의 마음이 족보를 딱 바꿔갖고 그 다음에 본산매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죠. 본산매는 새끼의 마음이죠. 됐죠? 새끼의 마음이라는 게 우습게 보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성은 당연히 두 번 나타나겠죠. 한 번은 욕계에서 새끼의 마음이 일어날 때 바뀌고 한 번은 뭡니까? 범부에서 성자가 되는 거 이거는 경천 동제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뭐 예루과를 얻었다니까 세 편이 보이죠. 그죠? 예루 일레 불안 아라는 게 제일 낮은 단계 성자 그죠? 저 어디 변소간 청소나는 성자처럼 그래 보이죠. 웃기지 마십시오. 그죠? 그래서 하물며 그죠? 욕계 마음에서 새끼 마음이 바뀌면 경천 동제할 일인데 범부에서 성자가 되는 거 이거는 막 굉장한 겁니다. 그때도 종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성은 두 번 나타납니다. 욕계에서 새끼 마음이 일어날 때 종성이 일어나고요. 그다음 뭡니까? 범부의 마음에서 성자의 마음이 일어날 때 당연히 종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됐죠? 이제 그래서 요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 종성이라는 이제 곧더라부라는 이 종성이라는 이거를 갖고 우리 마음이 그죠? 질적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왜 종성이 두 군데 있는지도 아시겠죠? 욕계의 마음에서 새끼 마음이라는 건 완전히 질적 전환입니다. 그럼 범부에서 성자가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곧더라부라는 말은 두 번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죠. 그 초선의 주석에서 그죠? 곧더라부 365쪽 그 중간에 나왔죠. 그죠? 75번 위에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본산매 되느냐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초선의 정연구 아까 읽어봤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불선법들이 극복됩니다. 그 불선법들을 대표적으로 뭡니까? 감각적 욕망과 나머지 여러 해로운 법들 요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것이 극복되고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이, 그죠? 그죠? 있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희열, 행복, 집중이 있는 상태. 그래서 다섯 가지를 버렸고, 다섯 가지를 체득한 상태. 요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봤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선임은 368쪽 제로에서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버렸고, 다섯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죠? 이제 80번에 보면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해피르면 완전히 떨쳐버린다 했냐, 그죠? 완전이라는 단어는 확증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됐죠? 우리가 다른 때는 뭡니까? 감각적 욕망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죠? 아닙니까? 그렇지만 본산매에 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감각적 욕망이 딱 극복이 됩니다. 감각적 욕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산매가 아닙니다. 됐죠? 이응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본산매 아닙니다. 됐죠?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 뭡니까? 본산매에서 나오면 범부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응이 생각나겠죠? 예? 이제 그렇지만, 그죠? 적어도 본산매 할 때는 완전히 끊어져야 된다. 그래서 완전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뜻에서 했다. 그게 어딥니까? 80번에 보면은 그 세 번째 줄이죠? 완전이라는 단어는 확정하는 뜻. 요것만 확정, 요게다 줄 다 한번 쭉 이제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82번에 보면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앞의 구절, 감각적 욕망에만 적용이 되고 왜 뒤에 불선법들이 없어지는 건 적용이 안 되느냐? 시시콜콜 다 따지고 있죠, 그죠? 근데 주석가들이 따져야 됩니다, 맞죠? 요, 그래서 이렇다, 이렇게 했으면 뒤에 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그죠? 강학적 욕망이 이제 욕계를 대표하는 것 때문에 이걸 했다. 앞에만 있지만 뒤에도 적용이 된다. 이 이야기는 나도 알겠습니다. 읽어보면 그죠? 에이, 나도 알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84번 가면 그죠? 강학적 욕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학적 욕망을 그, 83번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대상으로서의 감각적 욕망 첫 번째 들고 있고요. 그럼 쭉 내려와서 그죠? 그 두 번째 문단 거기서 보죠. 대상으로서의 감각적 욕망 그 찾으시죠? 줄 한번 끊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줄 더 내려오면 오염원인 감각적 욕망 있죠, 그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감각적 욕망이 또 다른 감각적 욕망 대상도 되고 감각적 욕망 그 자체가 오염원이죠.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몸으로 떨쳐버림, 그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마음으로 떨쳐버림 등등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85번, 86번까지 전부 다 그죠? 자, 대상으로서의 감각적 욕망과 오염원으로서의 감각적 욕망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7쪽 가면 이제 이것이 우리 그 핵심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뭡니까? 이와 같이 여기서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라는 구절은 욕탐을 억압함에 의해서 떨쳐버리는 걸 나타낸다. 두 번째인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는 구절은 다섯 가지 장애들을 억압하여 떨쳐버림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죠. 그러나 반복을 피하면 핵심은 뭡니까? 자, 첫 번째 구절은
욕탐, 강박, 욕망을 두 번째 구절은 나머지 장애들을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다섯 가지 장애를 떨쳐버린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설명입니다. 됐죠? 그 옆에다가 1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럼 그 밑에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구절은 나오죠? 이거는 뭐 적어 놓습니까? 두 번째 설명입니다. 2 적어 놓으면 됩니다. 이 세간은 뭐로 본다는 말입니까? 탐진치로 본다는 말입니다. 됐죠? 당연하죠. 강각종망이 말로 탐욕이죠. 그럼 나머지, 그죠? 해로운 법들은 진심과 치심으로 보면 되겠죠?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폭류의 법 등에서 했죠, 그죠? 우리 이거는 뭡니까? 아비담마 길라잡이 7장 한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해로운 법들은 이미 저 경에서 그 여러 가지 우리 저 논장에서 그죠? 자 폭류 속박 그 나오죠? 강제욕망의 폭류 나오죠? 강제욕망의 속박 나오죠? 그 제목 보겠습니다. 폭류 속박 번뇌 취착 매듭 족쇄 등등 나오죠, 그죠? 됐죠? 요 이 해로운 법들을 아비담마 길라잡이 7장에 하면 이미 경과 주석서 문에서는 이 열 가지 그룹으로 이런 고착가락을 합니다.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하면 아비담마 길라잡이 7장 보십시오. 제가 보면 우리 해론법들을 멋지게 설명해 놨습니다. 곡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자, 네 번째는 첫 번째 주는 가래를 중심한 거고 두 번째로는 무명과 함께 한 거로 보면 된다. 아, 이것도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 괴로움의 근본 원인만 하면 무명과 가래를 들죠? 12연계 보면 무명행식, 무명행, 애취유가 괴로움의 원인이죠? 그래서 핵심은 무명과 가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뭡니까? 그죠? 가래가, 당구종망은 당연히 가래와 밀접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불선법들은 무명과 관계된 걸로 본다. 이 이야기는 듣고 보니까 나도 하겠다. 근데 내보고 직접 해라 하면 못합니다. 그죠? 알고 보면 그건 당연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 12가지 해로운 마음 있죠. 이건 아비담마 안 했는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패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넘어가십시오. 그런데 아비담마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뭡니까? 아비담마 길라잡이 1장에 보면 해로운 마음은 12가지로 분류하죠. 탐욕에 뿌리 박은 거 8개, 성냄에 뿌리 박은 거 2개,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거 2개, 이러면 12가지가 되죠. 이 중에서 탐욕에 뿌리 박은 건 당연히 여기서 강경욕망과 관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냄에 뿌리 박은 거,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건 당연히 나머지 불순법들 되죠.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죠? 그 다음에 88번에 그 보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설명하고 있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을 하나로 설명해보라면 뭡니까? 언어적 사유. 딱 요래 나와야 됩니다. 경에 이미 그려 나옵니다. 자, 우리 저 상위단니까, 그 S41의 6. 우리 요렇게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S41의 6.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죠? 또 다른 걸 보면, 그죠? M44에도 나옵니다. 44에, 이거는 몇 번째 문단이지? 예, 14번째 문단입니다. 자, 요런 거 참조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과 지속고찰은 언어적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 당연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럼 이렇게 생각과 지속고찰의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 제일, 그 설명을 지금 90, 91번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374조. 제일 쉽게 하면 뭐, 종 있잖아요. 우리 종을 처음에 꽝 치면 되게 됩니다. 꽝 일어나죠. 그러면 꽝 일어나고 한 찰나에 꽉 하고 말아삡니까? 아니죠. 꽝 하면 어떻게 됩니까? 꽝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제일 처음에 딱 두드렸을 때 그때 일어난 것이 일으킨 생각이고 웅 해져. 그죠? 이게 지속고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죠. 닮은 표상을 보고 제일 먼저 딱 일어난 거 있잖아요. 닮은 표상을 보고 딱 언어적으로죠. 닮은 표상이라고 아는 거. 그것이 일으킨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그 언어적 사유가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거를 지속적 고찰을 합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375번입니다. 92번, 그 93번에 가면, 자, 떨쳐버렸음에 생겼고, 이거 설명합니다. 여기 떨쳐버리면 뭐를 떨쳤겠어요? 당연히 장애를 떨쳤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초선의 정구에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게 좀 떨쳐버리면 몇 번 나타납니까? 무려 세 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는 중요하니까 그렇죠? 초선을 특징 짓는 거는 떨쳐버림입니다. 뭐를 떨칩니까? 장애를 떨칩니다. 그죠? 그거를 세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열과 행복이 있다. 이거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거로 그 들고 있습니다. 희열과 행복이 있고, 이거는 또 초선에서 그죠? 우리 그 이제 이런 생각, 지속, 고찰, 희열, 행복,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떤 게 희열입니까? 이걸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붙다고 선생님은 경에서 말할 때 희열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정리합니다. 이것도 아주 우리가 그 보면 됩니다. 그 한번 의미해 봐야 됩니다. 작은 희열, 순간적인 희열, 대풀이에서 일어나는 희열, 용약하는 희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저 뒤에 보면 맨 마지막에 충만한 희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약하는 희열의 비유를 들었죠. 그죠? 부처님 와서 설법을 하니까 너무 환심 나갖고 붕 날아가서 들었답니다. 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게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어, 딴 분이야. 부처님이. 우리 스승 부처님이 와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죠? 붕 날아갈 수 있겠죠? 믿거나 말거나. 그죠? 그래서 이걸 용약하는 희열이랍니다. 그 다음 충만한 희열은 뭡니까? 98번에 5 충만한 희열 되어있죠? 자, 충만한 희열이 일어날 때는 온몸을 두루적신다. 마치 가득 찬 물처럼. 됐죠?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 희열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 충만한 희열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초선에 들면은 희열이 온몸을 쫙, 온몸이, 그죠? 충만하게 쫙, 그죠? 희열로 충만해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엄마, 생각만 해봐도, 그죠? 멋지죠? 그래도 우리, 그죠? 삼매 수행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있잖아요? 하나 딱 어떤 대상을 정해서, 그죠? 편하게 집중하면 행복합니다. 하, 저 정말 해보, 딱 해보부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갖고 남한테 하기 싫습니다. 아, 뭐, 그럼 딱 지가 못하니까 그렇지. 예, 맞습니다. 제가 수행 안 한 사람이니까 못합니다. 됐죠? 이렇게 하니까 막, 마음 편하죠? 예, 그러니까 수행하고 싶은 분은 스승을 정해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충만한 희열이 이때에 부합한다. 378쪽 제1위입니다. 그럼 행복, 뭡니까? 자, 행복도 쭉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378쪽에 그죠? 100번에 그 101번 바로 위에 문단입니다. 101번 바로 위에 문단. 희열은 상카라들의 무득에 포함되고 찾으시죠? 희열은 우리 색수상 행식할 때 행운에 포함됩니다. 됐죠? 행복은 느낌의 무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죠? 그 고유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비유가, 이 비유가 멋지죠? 그죠? 희열과 행복이 어떻게 다르냐? 이 비유 하나만 하면 그죠? 확 우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희열은 사막에서 목말라 기진맥진한 사람이 숲속의 물을 보거나 혹은 들을 때와 같고, 그렇죠? 목말라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 앞에 물을 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희열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때 희열이 안 생긴 사람은 100% 또라이입니다. 안 그러면 죽을 거나.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또라이도 더 희열이 생기지. 그렇죠? 그죠? 죽을 입장인데 물을 봤습니다. 희열이 온몸에 희열로 충만하겠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행복은 뭡니까? 숲속의 그늘에 들어가서 물을 마실 때. 그렇죠? 물을 마시면 행복하죠? 상상만 해봐도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희열과 행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똑같이 좋다, 즐겁다, 행복에 대한 걸 보면 희열은 거친 행복을 보면 되겠죠? 강한 행복, 거친 행복. 그죠? 그 다음에 행복은 소위 말해서 뭐 잔잔한 행복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봤을 때 오는 것은 희열이고 물을 마실 때 오는 것은 행복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어떻게 음미해야 됩니까? 집에서 웰빙 커피를 마시면서 설거지 하면서 음미할 또 주제도 되긴 될 것 같아요. 한번 무조건 음미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희열과 행복이라 했죠. 주석하는 사람들은 이 희열과 행복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희열과 행복을 풀이하고 있으면 첫 번째는 뭡니까? 희열과 행복. A and B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희열과 함께 한 행복. 됐죠? 그래서 A, B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9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희열과 행복. 해놨죠? 이거는 옮기면 A and B입니다. 그럼 그 102번에서 두 번째 줄, 두째 줄 위로 올라갑니다. 102에서 두 줄 위로 올라가면은 이 희열과 함께한 이 행복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적어보면 그죠? 희열과 행복으로 번역한 것은 A and B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희열과 함께한 행복은 뭡니까? 희열과 함께한 행복. A와 함께한 B. 저는 함께하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개 다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A and B, 희열과 행복하면 희열과 행복 두 개 다를 동등한 측면에서 강조하는 거고, 희열과 함께한 행복하면 당연히 행복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제 초선의 경지에서는 희열과 행복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명합니다. 우리 주석가에서는, 주석서 문헌에서는 좀 똑같은 현상을 1, 2, 3, 4, 5로 설명해 나면 1번에서 설명하는 게 제일 주된 의미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희열과 행복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열과 행복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됩니다. 그럼 저 초선 들어가고, 그죠? 자, 머문다는 의미는 뭐냐? 103번에 보면 뭐죠? 자세, 행실, 보호, 부양, 유지, 행위, 머뭄을 생기한다. 뭐, 됐습니다. 그럼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버리셨습니다. 이거 다 했죠? 그죠? 다섯 가지 구성 요소, 그거 나오죠? 5개. 104, 105에서, 그죠? 우리 저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온침, 들뜸, 의심 나옵니다. 105번에 나오죠? 여기서는 1번에 애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각적 욕망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그죠? 그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는 거는 뭡니까? 106번에 보면 일으킨 생각 지수 고찰에서 심사 희락증이라고 그러죠.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짐이라고 알아야 된다. 자, 107번 제일 처음입니다. 이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선이 일어났다고 한다. 요 줄 쫙까지 되겠죠. 이들이 뭡니까? 1번 다섯 가지 장애, 2번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 이렇게 비유를 드는 제 자신이 뭡니까? 우리 불자님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뺨을 때한대 때리고 싶죠, 그죠? 속으로 때리십시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섯 가지 심사희락증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우리는 그죠? 선이 일어났다고 한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부탁하고 선생님,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선 하면 다섯 가지, 초선은 다섯 가지를 극복하고 다섯 가지가 확립된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벌써 오늘만 해서 한 열 번 했죠? 예. 그래도 외우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야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조음했으면 이거 몰라야 됩니다. 383쪽입니다. 여기 세 가지는 뭡니까? 처음, 중간, 끝입니다. 처음은 도따끔 돼있죠. 111번에 도따끔 돼있죠. 지난 시간에 줄 거라 했죠. 그죠? 그거 하고 112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평온 돼있죠. 중간은 평온을 이야기합니다. 113번은 뭡니까? 만족이 돼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도따끔, 평온, 만족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 삼매를 닦으면 도따끔도 좋고 평온도 좋고 만족도입니다. 됐죠, 그죠? 이거를 도따끔의 세 가지, 평온의 세 가지, 만족의 네 가지 하면 뭡니까? 3+3+4는 10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더 자세히 하면 10가지 특징을 가진 데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쭉 넘어갑니다. 그러면 119번 땅의 가시나를 가진 초선을 얻는다. 이건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여기서 땅의 가시나는 것은 가시나는 전체라는 뜻이라 했죠. 가시나의 핵심은 전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체로 봐야 형태가 생기고 이게 뭡니까? 개념인 표상이 일어납니다. 부분으로 보면 법에 집중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 알겠죠? 중요한 거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라는 뜻에서 가시나를 한다. 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뭐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그저 봐야 될 거는 자, 387쪽 보면 그죠? 여기까지 조금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오래 머뭄을 성취하면 되겠죠? 자, 우리 본산매 체득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머물러야 되겠죠, 적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래 머물러면 어떻게 되느냐? 핵심으로 가시나를 확장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확장. 됐죠? 이거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 확장은 이미 경에도 나타납니다. 됐죠? 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오래 머물러 성취하면 뭡니까? 확장. 그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럼 확장은 경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넘어가 보세요. 435쪽 한번 펴보십시오. 저 뒤입니다. 435쪽이니까. 우리 제 6, 5장 되겠죠, 그죠? 5장에 그 보면 435쪽 38번 보십시오. 435쪽입니다. 8번에, 38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면 무량하게라는 이 분류는 모든 가시나 적용된 데 있죠, 그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아까 제가 10가지 가시나는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라 그랬죠? 한 6군데 경에서 부처님께서 10가지 가시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 10, 제가 쭉 보니까, 그죠? 이 여섯 개 경에서 전부 똑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로? 그죠? 자, 그는 땅의 가시나를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고, 무량하게 인식한다. 됐죠? 땅의 가시나를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고, 무량하게. 확장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부타고 선생님은 이거를 확장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됐죠?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러니까, 가시나의 확장은 이미 부처님께서 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본산매를 오래오래 머물러 하면은 가시나를 확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래 머물러 성취함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선을 뜯은 소행 이것을 얻는 상태를 파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그죠? 자, 126번 보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자, 126번에 보면. 자, 우리 저 초선에 오래 머물러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자는 방해가 되는 법들을 미리 깨끗이 한 뒤 선을 정리해야 된다. 여기서 방해되는 대표적인 5개지요. 초선에서는. 그러고 우리가 그 본산매 할 때 뭡니까? 스승을 찾아갈 때 본산매 할 때 뭡니까? 그 피해야 될 거 10가지 이런 거 들었죠? 그죠? 번잡한 사원에 살면 안 되고, 뭐 길거리 사원에 살면 안 되고, 과일이 많이 주릉주릉 달린 데 하면 안 되고, 뭐 밭인 데 하면 안 되고 했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들 때도 본삼회도 못 들겠지만 그런 데 가서 앉아있으면 뭡니까? 좀 본삼회 좀 들어가 조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스님 이러면 예? 스님 과일 좀 주세요 이러면 뭡니까? 삼회 팍 깨집니다. 소리는 삼매의 적이라 합니다. 또 다른 여러 경에서 말합니다. 그렇죠? 삼매를 방해하는 제일 기본은 소리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특히 그렇다고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를 피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닦는 수행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얻은 닮은 표상을 확장해야 된다. 나오죠? 그죠? 자, 우리가 좀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닦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얻은 닮은 표상을 확장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죠? 근접삼매와 혹은 본삼매에서 확장한 데 대해서입니다. 자, 확장은 어떻게 합니까? 127번입니다. 이것이 확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확장합니까?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한정한 뒤에 확장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하지만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확장하는 방법이다. 옹기와 떡과 밥과 등굴과 천조각을 확장하듯이 그 표상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 농부가 갈아야 할 땅을 쟁기로 한정한 뒤 그 한정한 범위 내에서 갈고 비구들이 경계선을 끌 때 먼저 표식을 주시한 뒤 긋는 것처럼 이미 얻은 표상을 차례대로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정도를 마음으로 한정한 뒤에 한정한 만큼 확장해. 됐죠?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위에 보면 뭐 나옵니까? 자, 떡처럼 어떻게 확장합니까? 쭉 떡갈이 늘어있어요. 쭉 이렇게 확장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됐죠? 떡갈이는 늘어나면 그게 되죠. 처음에죠? 내가 요만큼만, 요, 가시나고 요만하죠? 예를 들어서, 그죠? 닮은 표상이 요만하게 떴다면, 손가락 한마디, 내가 요만하면 요만큼 크게 확장하리라. 요렇게 해서 딱 확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요만큼 확장하겠다. 이래서 확장이 된다는 건 됐죠? 그렇게 한정해서 해야지. 그죠? 떡갈이 늘리듯이. 옹기 할 때 뭡니까? 옹기 돌릴 때 흙반죽에 쭉 늘리듯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얼마만큼 내릴 때 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정 중요합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확장은 어떻게? 한정해서 확장해야 된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한정하지 않은 채 확장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말합니다. 그 다음 한 뼘, 두 뼘, 텐마루 주변의 공간, 절의 한계, 마을, 읍, 지방, 왕국, 바다의 한계를 차례대로 한정하여 확장하면서 혹은 전 우주를 한정하면서 혹은 그보다 더 한정한 뒤 확장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가시나를 확장해 나가면 이게 사실은 우리 자애의 염을 보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가시나 대신에 뭡니까? 자비시사로, 자의 마음으로 딱 그걸 대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이 안에 있는, 이 가시나를 확장했다면 뭐죠? 이 안에 있는 그 가시나 확장만큼 그 대상은 뭡니까? 자애로 딱 박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량한 자애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확 전달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그래서죠. 여기서는 한정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129번에 보면 그죠? 자, 이처럼 계속해서 확장할 때 땅의 우뚝 솟은 곳과 움푹 패인 곳과 협곡과 울퉁불퉁한 산에 고르지 않은 곳에서 마치 100개의 나무 못으로 팽팽하게 편 소가죽과 같은 그런 표상이 그에게 나타난다. 이건 제가 경험 안 해서 모릅니다. 자, 이런 표상에서 초선을 얻은 초심자는 거듭해서 선에 들어가야 한다. 반조를 많이 해서는 안 된다. 왜, 이제, 반조를 많이 하면 선이, 특히 확장하는 게 깨지기 십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130번에 쭉 그걸 들고 있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들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확장하고 이러면 이제 다섯 가지 삼매에 대해서 다섯 가지 자유자재를 얻어야 된답니다. 여기서 131번이 나옵니다. 전향의 자유자재, 입정의 자유자재, 머물물의 자유자재, 출정의 자유자재, 반조의 자유자재.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전향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그 뭡니까? 그 삼매에서 그죠? 우리는 그죠?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있잖아요. 이쪽으로 전향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전향이 쉽게 일어납니까?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걸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그죠? 전향이 딱 마음만 보면 바로 전향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전향의 자유자재를 성취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3번에 보면 입정에 본삼매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탁 들어가집니까? 아니죠. 그죠? 닮은 표상 딱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이영애가 먼저 탁 떠오른다든지, 오늘 왜 이러지? 그죠? 됐죠? 그래서 그죠? 이걸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내가 본삼매 들리라면 바로 들어버리겠죠? 그게 입정의 자유자재입니다. 그 머무는 뭡니까? 내가 한 시간 머문다 하면 한 시간 빡 머무버린단 말입니다. 됐죠? 우리는 그래 됩니까? 생각에 꿀떡같이, 그죠? 예? 그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출정의 자유자재입니다. 본삼에서 나올 때도 자유롭게 나오고, 그죠? 마지막으로는 자, 반조의 자유자재입니다. 반조의 자유자재는 당연히 전향의 자유자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자유자재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상을 마음대로 확장하고 다섯 가지 자유자재 하면 바로 선의 자유자재를 얻어버린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정도 딱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죠. 자, 우리 아란이라고 했었죠.
아라는 초선이든 3선, 4선을 반드시 다 채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아주 그죠? 아주 그죠? 그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본산매하고 사실은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죠? 본산매를 채택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거 아닙니다. 됐죠? 아라한이 된다고 해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다 실현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사람이, 이거는 뭡니까? 본산매는 닦는 정도에 따라 달린 겁니다. 됐죠? 그 사람이 기질이 맞아야 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아라한이 되면 전부 신통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범부도 신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산매만 닦으면 됐죠?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전부 초기용 보면 뭡니까?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 제자들이 뭡니까? 탁발하고 나면 다 뭐합니까? 숲속에 가서 삼매 닦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라한이 될 뿐 말고 삼매를 닦아요. 그러시쁘죠? 그래서 삼매의 자유자재한 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전향의 삼매의 자유자재한 건 예를 들어서 사리뿌따 존자나 그죠? 목갈라나 존자 같은 위대한 부처님 상수 제자 쯤 돼야 이게 자유자재하지. 나머지 스님들은 되게 막 평생을 이거 닦았습니다. 사실 왜 닦습니까? 행복하려고. 깨달은 데 말 겁니까? 1번. 맨날 잠만 잔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깨달은 데 뭐 합니까? 맨날 형님을 생각한다. 말도 안 되죠. 깨닫고 나서 할 수 있는 거는 삼맥수행 밖에 없겠죠. 그죠? 사실 이걸 해서 뭡니까? 아까 보셨죠. 그죠? 자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갖고, 그죠?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신통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무슨 생각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죠? 이 본삼매 자유자재한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범부 입장에서는 뭡니까? 삼매를 체험하면은, 체험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는 지극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극선업이 돼서 이제 가장 큰, 즉,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과보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초선에 대해서는 이 설명을 줄이겠습니다.